날마다 맛집을 찾아가는 박정남입니다. 경북의 맛을 찾아서 오늘은 경상북도 영양군에 찾아왔습니다. 이곳은 2018년도 4월에 개원한 장계항 문화체험교육원인데요. 많은 시설물들 중에서 오늘은 지미간 여성 분자실에서 350년 전 음식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가보시죠. 두들마을 음식 디미방 체험관에서는 350년 전 여성분자 장계항 부인이 기록한 고 조리소 속의 음식을 그대로 맛볼 수 있는 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. 소부인상과 정부인상을 체험 메뉴로 구성해두고 있습니다. 지금 보이고 있는 상차림은 정부인상 코스의 음식들입니다. 이곳은 음식을 만드는 일부터 서빙가 그리고 음식 해설사 일까지 모두 음식 디미방 보존의 회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. 조리법과 식재료 그리고 음식에 담긴 철학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마치 작품을 대하듯 품격 있는 맛체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350년 전 경상도 지방의 잡채 우수입니다. 삶은 건고기와 함께 맨드라미 물을 곱게 들인 동화나물까지 11가지의 야채와 버섯 종류들이 정갈하게 돌려 담아져 있는 모습인데요. 이 잡채 위에는 누루미가 만들어져서 뿌려지게 됩니다. 누루미는 삶은 꽁육수에다가 참기름과 간장 그리고 매운맛을 내어줄 수 있는 천초와 후추를 넣고 여기에다가 밀가루즙을 부어서 걸쭉하게 만들어지는데요. 이 누루미를 음식 위에다가 뿌려주면 음식이 빨리 식지 않고 또 끝까지 온기가 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음식의 지혜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꽁고기가 아닌 닭고기로 만들어진 수중개와 대구 껍질 누루미에도 모두 이 누루미가 올려집니다. 옛날 음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모습들이 아름답고 또 그 맛들은 하나하나 원재료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훌륭한 맛입니다.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주듯이 음식 디미방 주 요리 체험이 끝나면 경상도 내륙지방의 특색 있는 한상차림의 식사로 마무리가 되는데요. 애호박이 들어간 된장찌개와 또 안동 강고등어 찜의 맛도 정말 좋습니다. 아름다운 두들마을의 풍경과 함께 어우러지는 음식 디미방의 품격 있는 음식도 맛볼 수가 있고 또 그 음식 안에 깃든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또 정신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.